우리 조셉의 SNS에 네네네 예 그 뭐 자꾸 이제 글을 올리다가 이게 럽스타그램 아니냐 네 그렇죠 해가지고 소속사에 문의를 기자님이 하셨는데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셉의 꼴값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소속사에서 소속 연예인 근데 소속사가 굉장히 쿨하네요. 아 쿨합니다. 소속 연예인이 꼴값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지상렬 형님의 조카 아... 지승현 이사가 네. 조셉 네. 실명을 왜 밝혀요? 지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인사가. 아, 근데 지상렬 씨는 왜 얘기를 합니까? 아, 왜냐면 가족이니까. 네. 아, 저희들 뭐 토요일 날 전 바비 브라운 보여줬으니까 조셉 뭐. 뭐 아무거나. 네. 갑자기. 오 잘한다 잘한다. 우와 대박이다. 아 됐어. 아 근데 죄송한데. 아 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입을 내밀고 쳐요? 아 약간. 아, 왜 이렇게 입을 내밀고 쳐? 어 이거 배웠네 이거. 아 했어 했어 했어. 야, 이거 배웠어. 야, 이거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오랜만에 또. 아, 우리 그러면 여기 저 기계 한번 해볼까요? 그 저거 한번. 예예. 예. 우리 조셉 한번 해보죠.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런닝맨에서 했잖아요. 형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한 달 정도 놀러 가.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슬픈 일이지. 야 이거 뭐 저 의자 이 의자 자체가 뭐가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관략근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관략근을 네, 그런 것들도 측정합니다. 이게 관략근도 측정을 해요? 네, 의자에서. 약간 이제 뭐 밑에도 입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입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요. 그러니까 관략근도 네?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이거 뭐 이게 쭉쭉 하면은 예, 예, 뭐 혈압 오. 뭐 쪼이는데? 관략근으로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네. 관략근 굉장히 좋아하시네. 네,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다시 할게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예.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썸 타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재석이 형이지만 가끔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이네요. 네. 네. 나는 솔비를 만나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저 오빠 너무 좋아하죠. 아니요. 아니요. 왜 갑자기 요거 변하죠? 아, 네. 왜 갑자기 요거 변하죠? 아, 네. 아, 신기하네. 급격하게 변하네. 예. 야, 이게 그냥이야. 나는 현재 주식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예. 아 예.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막 엉망됐네 여기 막 엉망됐어. 약간 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주식 얘기에 많이 놀랐단 얘기. 아 놀랐네.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그러네. 확 놀래는 거. 나 솔직히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기 체크가 된다는 얘기. 예.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각성 여부인데 보면 이제 계속 변화가 있는데 이걸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실한 사람도 이 검사에 대한 불안이 있어. 그렇겠죠. 저도 좀 칭찬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예, 예. 누구만 재밌다고 하는데 내 형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어느 정도의 구구를 쳐야 될지 내가 이게 너무 어느 장단은 뭐예요? 예. 그래도 딱 끝나고 났을 때 좀 기분 좋게 퇴근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자기야 네. 오늘도 별로였어. 이게 좋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별로인 건지 네. 애정이겠죠, 선생님? 애정이지만 또
솔직하게 또 아, 별로라서 어, 선생님 네. 마음의 짐을 하나 더 지워주시네요. 마상을 더 주시네요 선생님. 근데 제가 너무 사실 좋아해요. 네네, 정말로 네네. 진짜로 네, 알죠. 네. 그래요. 아 어떻게 아세요? 아니요 아까부터 선생님이 어, 선생님 좀 약간 네. 어, 반전이 좀 있으시네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네, 네 상담이 아, 사실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 예쁜 여자분이에요. 제가요? 조세요. 아니, 이게 진짜 여자친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갔습니까? 아, 저는 친구랑 사실 맥주 먹고 오뎅을 먹고 있었고 네.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네. 좀 이렇게 얼굴이 밝이 말 잡아요. 발그르해요. 아니 아니 얼굴이 네네네 얼굴이 선생님 발그래. 네 발그래. 아 괜찮습니다. 얼굴이 네 발그래해서 이렇게 설레는 모습으로 죄송해요. 아 제가요? 네 그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키가 더 크셨어요? 네 더 크셨고. 되게 예쁘셨어요. 어... 네, 그래서 아 친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안 어울린다. 양배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양배추. 아, 네.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아, 누군지 알겠네요. 아, 알겠어요. 네. 아, 정말... 강남역 네, 기억하시나요? 예예. 예. 네, 양배추 시절. 누군지 예. 알 것 같고요. 그때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아니면 너무 그때 강남역 이야기 좀 해드려요. 뭐 강남역? 뭐 생맥주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뭐 생맥주? 뭐 오고 가는 뭐 생맥주. 사진 한 장 찍어야죠. 아 그럴까요? 일단 네. 사진부터 찍으시고. 사진을 찍죠 뭐. 아 좋아 좋아. 조세 얼굴이 뭐 대할 텅이지. 이렇게 나와. 왜 그래? 아, 제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죠. 앞에 있으니까. 좋으세요. 제가 아니 왜 앞에 있으니까 나오죠. 제 옆에 봐봐요. 제 옆에 제 옆에 저, 비슷하죠? 좋으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야, 너 어떻게 지냈어? 뭐야? 형 냄새가 나더라니까. 누나 뭐야? 태준아 이리 와. 태준이 운동 많이 했네. 야, 미주 안 돌아오잖아. 아 정말. 야 이미주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하네. 미주야. 왜 당황스러워? 미주야 이리 와. 저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식센을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근데.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호 오빠가 앉아가지고 얼른 와 이러는 거예요. 예지방이었네. 진짜 꿈에서. 아 진짜? 형 미주 꿈에 나오는 남자네요. 와. 와.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좋았어? 아니 좋지 않았어요. 아니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 아 설마 했네. 진짜 아, 좋지 않았어? 진짜요. 근데 네. 제가 미주도 뭐 친하고 세호도 친하잖아요. 둘인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요만큼 없었지. 아니 아니. 와 저거 거짓말한다. 와 저 좋아하잖아요. 와 저 좋아하잖아요. 제가 당신을? 네. 금수초문인데. 미주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네. 어 그래요? 어 세호가 자기 길을 좋아하지. 뭐 천천히 얘기해 보죠 뭐.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오프닝을 그렇게 길게 바빠요. 하시고는 뭐 저희한테 그리고 네, 네. 태준이 왔으니까. 맞습니다. 태준 씨. 네. 태신아. 태신아. 결혼했어? 결혼해서 아, 왔습니다. 몰랐어요? 네. 박신혜 씨랑 결혼했어요. 아 신혜. 아 맞다. 그렇죠 그렇죠. 깜빡. 네. 너무 떨려요. 네. 아,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유부의 길로 신혜가 갔구나. 네. 국민 역적이 되었습니다. 국민 나 빼고 네. 나 빼고 다 가는구나. 그리고 태준 씨는 뭐 어떠한 홍보 목적 없이 그냥 나온 거라고요? 네 맞아요. 죄송한데 네. 진행은 하지 말아줘. 진행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라 그랬어. 아니 왜? 정보 전달. 내가 지금 얘기하라 그랬어. 정보 전달.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얼마간. 홍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순수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발음 좋다 테레비. 어,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테레비. 저 비주얼로 테레비라고 얘기하니까. 태준 씨에 이어서 아, 우리 네. 또 조세호 씨가 아, 오랜만에. 예. 네. 근데 그 죄송한데 네네. 섭외가 누구한테 받고 오신 건지 좀. 아 뭐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하지 않았어. 아 뭐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하지 않았어. 상식적으로 그냥 왔겠어요. 아니 제가 그냥 불쑥 현장으로 뭐 오신 건 아닌지. 뭐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또 네. 역시나 이분께 좀. 상당히 좀 기분이 왜요, 왜요? 나쁜데 왜요? 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통화를 했죠. 사실은 형이 좀 알게 됐어. 아, 너가 그렇지. 오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 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내일 너랑 녹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형 저 철민이한테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철민이가 이해할 거야. 내가 아니, 내가 알아서 네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래서 태준이하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굳이 전화까지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아, 예. 잘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친하거든요. 친하다고? 뭐 와이프랑도 뭐 인연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당분간 저 신혜 씨하고도 친하더라도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친한데 왜 전화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하지 마. 신분이니까 전화하지 마. 형 미주한테도 전화 가끔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예. 네. 아 저는 미주 씨한테. 아 저는 미주 씨한테. 아 저는 미주 씨한테. 합류 주세요. 너무 진행이 빠른 거 아니에요? 저희 교량도 있는데. 됐어요. 아, 할 얘기가 있는데. 태준이 결혼했고. 그러니까요. 신혼생활 잘하고 있고. 오프닝 너무 길었어. 근데 요새 워낙 PC방에서 막 다양해서. 맞아, 웬만한 식당보다 막 더 맛있다고 막. 요즘은 거의 뭐 레스토랑급, 뭐 카페급의 뭐 맞아, 진짜 이런 시설들. 맞아, 맞아. 근데 회? 그럴 것 같아. 회는 못 본 것 같은데. 신선하게 먹어야 되는데 회는. 왜냐면 이게 수족관이 그러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 생선들한테 또 전자파가 또 안 좋지 않을까요? 전자파. 어차피 죽었는데 뭐 그렇게. 어차피 생선이 살아있는 판다판다한 걸. 어차피 죽었다. 근데 PC방 옆에 만약에 횟집이 있으면은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할 수 있죠. 콜라보. 수요가 되니까. 네, 수요가 공급이 되면. 아, 네가 뭘 알아? 저 나이가 41인데 기본적인 상식을 있겠지. 아, 41하세요? 아, 40 넘었구나, 세윤 씨.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오, 아직도 애기 같은데. 아, 진짜? 저는 여기입니다. 1번. 나도. 저는 그 제작진의 어떤 그 회의 스타일, 아, 그리고 이런 그 말하는데 문구에 요즘 그 굉장히 조금 그 관심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대한민국 유일의 회 떠주는 피시방.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맞아, 유일한 게 또. 예, 요게 맞춰서 세팅을 한 거죠. 네. 저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지금, 아, 제기가 안 끝났습니다. 아니 얘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얘는이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끼어들려.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자기야, 아, 내가 적재적소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적재적소가 아니야. 자 그러면 팀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예, 태준이하고 둘이 나누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하고 싶은 사람 하나 둘 셋. 오케이 미주. 오케이 미주. 잘했다. 잘했다. 너무 좋아서 생떼. 야, 너무 좋아서 미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 초성 릴레이 게임입니다. 아 재밌겠다. 초성 릴레이. 아 들어보지도 않고 뭐 재밌겠다. 아 저 진짜 먹어보지도 않고 나 맛있다. 아니 진짜 자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봐도 최고의 제작진이 만든 게임은 재밌지 않을까요? 어 정치심을 해서 초성 게임. 아 그래서 예전에 저 새우가 그거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먹어보지도 않고 국물 뜨고 아 맛있다. 최악이야, 최악. 제가 아는 형이 어때 국물 좀 떠봐야겠다. 어우, 너무 시원한데요? 하면서. 같이 있던 형도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 미주 웃고 있네. 어, 미주 웃고 있네. 너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있다. 근데 둘이 어울린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할 건 장르 초성 릴레이인데요. 네. 공포, 미음 등 시작! 모두 잘 들어. 만두를 먹으면서 문득 떠오를 거야. 먹다! 와, 어렵다!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왜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 갑니다. 그치.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야, 이거 쉽다.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미주부터. 오케이. 상엽이 나무는 좋아. 파이팅! 이번 장르 청춘 로맨스. 오, 네, 제일 좋아하는 장르. 아, 청춘 로맨스. 이런 걸 우릴 주지. 초성 디글리얼. 시작! 달려가서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랑을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이상한데? 도루하고 싶었어. 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달링. 죄송합니다. 달링. 죄송합니다.
미안해,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 분위기 오르고 있는데 그걸 분위기를 확 또. 아, 다시 올리면 되죠, 형님? 아,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제가 잘못 봤어요. 갑니다. 장르, 멜로. 멜로. 초성, 이영이 형. 시작. 멜로. 유영 씨,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우, 좋다. 유영 씨, 보고 싶었어요. 어우, 좋다. 시작! 이영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너와 만나고 싶어. 안전한 곳에서. 어, 괜찮다. 어, 안전한 어, 곳에서. 왔어. 기대돼. 안전한 어, 왔어, 곳에서. 기대돼. 그렇지. 욕조에 누워. 욕조에 누워. 어, 안전하지?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섹시해. 섹시해.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섹시해. 섹시해. 옷 좀. 사극 같아. 사극이죠? 자, 저부터. 시작. 사극. 시작. 일로 오너라. 뭐 하고 있느냐? 저기 이리 오너라예요. 일로 오너라. 일로 오너라.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오, 추석에. 추석에. 우리는 얘가 정점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석에. 망짱이라며. 추석에 네. 망짱이라며. 사극이다. 사극. 정말. 자, 사극 폰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방에. 저의 가방에 속옷이 있사옵니다. 지금 갖고 올까요? 안 입고 왔어요. 전하, 금방이라도 갖다 드릴 수 있사옵니다. 거봐, 한 방에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거봐, 한 방에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거봐. 거봐, 거봐, 거봐. 거봐. 거봐, 다시 시작. 아,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각방을 쓰다가 이렇게 같은 방을 쓰고. 뭐 각방은 아까 없었잖아. 왜 만들어? 거봐라. 자기야, 왜 만들어? 거봐라. 아, 그게 뭐야? 미안합니다. 제가 잘 어울리지 못했네요. 거봐라. 미안합니다. 아, 어렵다. 시작. 히어치오. 시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항상 내가 듣던 그 소리가 아니잖아. 뭐지? 어, 좋다. 오, 잘한다. 항상 내가 듣던 그 소리가 아니잖아. 뭐지? 어, 좋다. 오, 잘한다. 회사인가? 회사에서 들린 어, 저 사람 뭐지? 왜 부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어? 왜 부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어? 이거를 좀 야, 비지야, 이걸 살려줘야 돼. 나 바빠 아니, 지금. 그리고 콧물이 진짜. 왜 부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콧물이 진짜 나간다. 와. 아니 야, 콧물이 진짜. 아니 콧물이 진짜 나왔잖아. 아니, 부피. 왜? 아니 찍은 게 아니고 콧물이 진짜 같이 나왔다니까. 아, 진짜 왜 부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아, 뜨거워.